아, 고맙습니다. 네, 조세호 씨. 네, 안녕하세요. 아, 너 진짜 너무 잘생겼어. 하트를 왜 갑자기 어, 감사드리는 마음을 하트로 표현해봤습니다. 항상 어, 사랑과 배려로 어디다 손을 보세요. 흔드시는 저기 지금 손을 흔드세요. 저기 지금 손을 흔드시잖아요. 여기다가 손을 흔드시잖아요. 네? 아니, 이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 가는 길.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손을 힘차게 흔들어 주시던. 네, 안녕하세요. 저, 아, 학생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어디서? 편의점? 아, 편의점 아르바이트하시는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네. 혹시 잠깐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아니, 어? 지금 알바하시는데 괜찮으세요? 아, 그래요? 어, 그래요? 그럼 잠깐 여기 요 편의점에서 알바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잠깐. 아, 지금 저희 사실 이제 이 프로그램이 뭔지를 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그 조금 전에 주인공이 탄생을 했어요. 어떤 주인공? 100만 원의 주인공이. 헐 대박. 우리였으면 좋겠다. 헐 대박 끝나. 아, 헐 대박이고 요새는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다. 많아. 알바를 보통 한 분이 하지 않나요? 아, 네. 이제 저는 이제 가서 인수인계 준비해서 아, 또 사장님도 잘 만나야 되잖아요. 사장님 좋아요. 지금 어, 이러고 있어. 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 네, 저희가 제가 오시는 손님 있으면 봐드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네. 있으시면 저희가 들어가면 되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볼게요. 네. 일단 저 각자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실까요? 아, 저는 22살 대학생인데 방학 때 잠시 서울에 올라온 김정원이에요. 정원 씨, 정원 씨요? 저는 20살 조아영. 조아영 씨. 그럼 학교는 이제 다른 곳에 있고요? 진주에. 아, 진주에 네. 있어요. 아, 경남 진주예요? 네네. 또 학교 다니려면 이제 또 그만두고 가셔야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번 주에 내려가요. 아, 좀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니요, 재밌어요. 괜찮았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또 두 분이 네. 되게 긍정적이신 것 같으세요. 아까 봤을 때도 그냥 네. 너무 미소가 밝으시게. 아니, 아까 저한테 네. 그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신 분이. 아, 아까 이분이세요. 아까 저랑 토크하다가 손을 예, 너무 막 이게 인사를 너무 크게 주셔가지고 편의점 알바를 해보신 입장에서 편의점 알바할 때 뭐가 좀 제일 중요합니까? 뭐. 좀 참을성이 필요해요. 참을성이요? 진상 손님이 오시면은 아. 쓰레기를 던지셔서 예? 안 들어가면은 어, 안 들어갔다 니네가 버려라 이러고 나가셔요. 자기가 슛을 해놓고 놓고라면은 편의점 직원이 네. 아, 또 그거 말고도 어떤 진상 손님들이 있어요? 돈을 던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니 돈을 왜 던져요? 모르겠어요. 탁 던지고 네. 이러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돈을 던지고 싶은데 저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 하고 주는데 그런 손님이 꽤 많아요. 아, 꽤 많습니까?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 두 분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소중한 자녀분들이신 거거든요. 네네네네.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니, 화를 너무 내시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 화를. 아, 저도 모르게. 자기야, 미안해요. 아니, 근데 뭐 진짜 본인이 얘기하신 대로 본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많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텐데 네. 이게 학원비도 좀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알바하는데 한 90만 원 받아야 한 달에 90만 원 네, 저희가 한 40만 원 정도는 저금을 하고 야 거기서 또 저금을 네. 하시면 이모 집에 지금 얹혀 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께서 거의 다 케어를 해주시니까 아. 할머니한테 용돈 한 20만 원 드리고 아 잠깐 할머니께 또 용돈을 드리세요? 네. 야 그럼 30만 원 갖고 거의 네, 본인 거의. 뭐 차비하시고 네. 우리 저기 어떻게 좀 예, 본인도 이제 알바를 시작하시는데 네. 저는 학원비, 저도. 아, 학원비도. 아, 어떤 학원이냐? 저 외국어 학원. 아, 외국어 학원. 혹시 100만 원을 만약에 받으신다면? 전 여행 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 스페인. 저 스페인어 배워서. 아. 아. 혹시 가을이 되면 뭐 하고 싶은 게 혹시 있으세요? 저 에버랜드. 아, 놀이공원. 네. 가시면 누구랑 가시고 싶으신데요? 남자친구. 남자친구. 아, 남친구가 있어요? 본인이에요. 네. 아~ 얼마나 됐어요, 간지가? 간지는 1년 반. 아, 저 얼마 안 남았네. 네. 제대할 때 됐네요. 네네. 아, 그러면 남자친구 와, 제대하면 멋있다. 가을쯤 같이. 아니, 제대하기 전에 네. 가려고. 군인이면 공짜니까. 군인이면 놀이공원이고. 좋다. 아, 휴가 나왔을 때. 오히려 제대한 어. 이후보다 빨리 휴가 나왔을 제대하기 때. 전에. 자, 한번 여쭤볼까요? You kiss? Yes.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편의점에 지금 손님 왔던데. 어,